가세요. This picture was taken. 보고 가세요. 아, 사진 보고 야지 얘기를 봐. 사진 보세요. This picture was taken in a conference room. This is a picture taken in a meeting room. 네. This is a photo of. 천천히 빨리 하려고 하니까 지금 from... 다시요. 천천히. This is photo of. 자 잠깐만요. This is 하고 관사가 있어야 돼요. 명사는 기본적으로 영어는 명사 앞에 관사가 있다. 이걸 놓치면 안 돼요. 네. 가세요. This is a photo of. 어. Step from. 좋아요. 잠깐만요. 기다리세요. 자 여기서 지금 가하고 나를 이용할 때는 별로 발음상의 문제 없었거든요. 근데 다른 사람들 있어서 확 지금 뭔가 무슨 준비 안 된 느낌이잖아요. 그 다음에 이 발음도 지금 뭔가 지금 정확히 안 된 느낌? 천천히 한번 확인을 해보는 작업을 해볼게요.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세요. This is a photo. 천천히요. This is a photo. This is a 하고 th가 f 발음이거든요. 그러니까 f 발음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. 근데 이게 f 발음인지 어떻게 해요? 이거 체크해주잖아. 그죠? 그러니까 this is a photo. Photo. This is a photo. 해보세요. This is a photo. This is a 하고 쉬고 f 발음 준비해서 들어가요. 다시. This is a photo. 네 다시요. This is a photo. 자, 입에 힘을 안 줘. 그러니까 영어는 입을 쫙쫙 찢어야 돼요. 쫙쫙 벌리고. This is a까지는 큰 구강구조의 변화가 없죠. This is a. 그죠? 물론 th에서 혀를 울지만 this is a. 여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어. 그러다 이제 f 발음 들어가니까 윗니가 아랫 입술을 긁어야 되거든요. This is a. This is a. 하고 들어가야 돼. This is a. 자, 가보세요. This is a photo. 자, 그랬어요.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입 모양을 만들고 찢어야 돼요. 입을 찢고 벌려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of하고 어의 발음이 이게 f지만 v 발음이 돼요. 똑같아. f하고 v하고 발음의 위치, 위치하다 아랫 입술을 마찰시키는 건 똑같은데 이거는 f 발음이 p 발음이 아니고 b 발음이라는 거예요. of. Over. 좀 더 자신있게 긁어요. Over. 잘했어, 더. 소리를 내치고. Over. 네, 가슴에서 끌어서 뱉어. 다시. Over. 그렇죠? This is a photo of a. 하세요. This is a photo of a. Over 할 때 더 소리를 끌어올려서 뱉어. This is a photo of a.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다 낸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자, 그런데. 아직 기다리세요. 대기 발음하세요. Staff. Lounge. 다시요. Staff. Lounge. 그렇죠. Staff에서 F 발음 하는데 힘들어가야 되죠? Lounge 할 때 L 발음이 혀끝이 천장에 닿아야 돼. Lounge. 하세요. Staff. Lounge. 라. 을라, 을라.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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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라, 라운지. 오케이, step, lounge, step, lounge. 오케이, 천천히 하시면 돼요. 천천히. 빨리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.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. 다 하나씩. 아시겠죠? 만약에 라운지 발음을 잘 모르겠어, 검색해서 이렇게 끌리고 해서 이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들어봐야지. Loung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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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unge. L 발음을 해야 되니까 lounge, 니 발음을 해야 되니까 lounge. 힘 주고 들어가잖아요. 이렇게 다 들어보시라는 거죠.